랑현이 신전이 같이 살면 싸울 일은 없겠다. 이제 또 집안의 선도부장이 돼서 아니 근데 집에 평화가 돌아왔어. 후보가 신대 후보였는데 그것도 평화적으로 말 같아요. 1월에 대청소하고 이제 밥도 너무 먹는데 감사해요, 정말로. 숙소에 5명 살아요? 그렇죠. 방이 5개니까 5개 살수 있죠. 맞아요. 근데 군기반장이 있어야 돼, 사실. 근데 밥 해먹으면 좋겠다. 밥 해먹기로 했어. 그럼 반찬만 사오면 되거든. 여기 배달의 민족에 반찬이 팔아요. 주문을 해놓으면 한 3만 원 시키면 양이 많거든? 그거 맞아.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 구바나 있으면 끓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근데 들어가요. 걱정이 이제 셰프가 공주라서 미원을 다량 섭취할 것 같아서 무서운 거지. 내가 밑반찬 좀 해가 갖다 줄게, 참. 어우, 예, 알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메뉴는 아마 카레를 할것 같은데. 카레 근데 진짜 잘해요. 카레를 그냥 끓이면 되지. 그렇게 안 끓여요. 그럼 어떡해. 카레를 할때 버터로도 채널 뽑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젓갈 한 숟갈 넣고 젓갈을 넣는다고? 응. 생각도 못했죠? 무슨 젓갈? 액젓. 너무 감칠맛 나요. 카레 가루도 카레 요왕 그거 맛있어요. 맛있겠다. 나 카레 좋아해. 난 카레를 약간 국처럼 묽게 먹는 거 좋아해. 내가 또 그런 스타일 없거든. 어머. 내가 그 집으로 올라가면 안 돼. 난 요즘 저기 그 계란 지단으로 한 김밥 있잖아. 키토 김밥. 너무 맛있어.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카레에 두부 넣어도 막 두부는 약간 안 돼. 두부를 넣어야 돼. 꼭 넣어야 될 레시피면 두부를 바싹 튀겨서 수분을 쫙 빼버릴 것 같아. 어머, 와, 역시. 언니 마스터 셰프 한번 나가자. 그렇게 해서 넣어야지. 아니면 김소희 셰프 알지? 머리 내가 쫙 해가지고 아 사실 단디해라. 그런 건다 연출이에요. 그 이것도 연출이야. 음식은 내가 봤을 때다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아니 근데 똑같은 두부래도 그냥 넣는 사람이 있고 언니는 지금 튀겨서 식감을 중요하게 하는 거잖아. 그게 틀린 거지. 카레 이런 거는 그냥 잡으로 다 넣는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야채 볶을 때도 여러분 뭐부터 볶아요, 뭐부터 볶아요, 뭐부터 볶아요 다 정해져 있잖아. 뭐 기름 낼 때도 파기름을 먼저 내야 됩니다 이러면서 요리가 있듯이 단단한 걸 먼저 넣어서 볶는 게 맞아요. 양파를 제일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 아삭한 씹힘 있잖아. 양파 살아있는 그 씹힘을 살려야지. 근데 언니는 마스터 셰프보다는 한식 대첩. 근데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스테이크도 잘해요. 찹스테이크 근데 그걸 여러 가지를 할줄 알아요, 마스터 셰프고. 뭐 언니 한식. 양식 다 해볼게요. 뭐 세비체. 세비체는 뭔데? 그러니까 외국 회 샐러드 같은 거야. 뭐 티라미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야 그 돼. 마스터 셰프는 코스로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나 요리 학원 다녀볼까? 아, 언니 이미 잘해. 아니 양식 이런 거 배우러. 양식 배워도 잘할 것 같아, 언니. 빵 이런 일단 거. 칼질이 치익 되니까. 빵 같은 것도 좀 배우고. 그래서 케이크를 인형 이렇게 찰흙으로 빚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10만 원짜리 케이크 있잖아. 근데 뭐 10만 원이나 해. 어머나. 요즘 그냥 요만한 거 있으면 25,000원이면 사. 아니 그네 얼굴 그려주고 아, 아니 좀 팝스타랑 커스튬, 커스튬. 팝스타랑 이래갖고 랑이 케이크인 거야. 십수기. 벌써 돈벌 생각하고 있잖아. 이 언니네 사업가 기질이 보통이 아니야. 니 케이크는 골드로 해줄게. 아, 그리고 의상은 이렇게 블랙으로 해갖고 탁 이런 팝스 마이크 탁 금색. 나 요즘에 배드민턴에 꼽혀가지고 배드민턴을 치러 갈까 지금. 배드민턴 나칠수 있어. 잘 치려야 되는 거죠. 언니도 안 쳐봤잖아. 나는 선수급으로 쳐요. 이미 낮에 스파이크 한번 맞아봐야 이마에 한번 꽂혀봐야 정신 차리지. 우리 가게 아가씨들이 나랑 배드민턴 하고 한 명도 이긴 사람 없어 나한테. 이미 뭐 여기 보여 배드민턴 막. 아 이런 거. 잘 쳐? 아니 잘은 못 치지만 쳐봤지. 난잘 쳐요. 쳐 치자 우리 운동하자. 전 진짜 잘 쳐요. 다이다이 네이션. 진짜 미니 스커트 입고 악지르면서 해야지 언니.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다치고 나서 죄송해요. 배드민턴 중에 무슨 마린 선수 그 여자분이 진짜 괴성으로 유명해요. 만약에 탁 따잖아 와우 진짜 상대가 더 기가 죽는 그래 거야. 그게 있어. 그게 약간 기선제압력이구나. 사건에는 탁 떠보낼 때 이렇게 눈을 먼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성분들 해야죠. 아자자 라이팅 아자자 라이팅 어머 잘한다. 라이팅 배구는 김연경 씨랑 보니까 이렇게 해요. 탁구에 덕냐핑이라고 중국 여성인데 나 처음 청소하러 나온 줄 알았어요. 시간 갠 새에 감독이 흐름을 끊으려고 작전을 부르잖아요. 걔는 작전을 필요 없어요. 지가 흐름 닦게 탭을 한쫙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또 흐름 닦여지는 아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고 그 시간 만약에 이 30초 30초 다 쓰고 하는 거 그러고 아, 서브 한 시 아독 아독 그러잖아요. 이 소리용 아니야? 득점 내고 이러잖아. 아독 이러 이러잖아. 어 배구는 진짜 이래요. 김영희 씨 이러잖아요. 뭐라면서 와 아 씨바 설마 그 목소리겠어. 진짜래요. 배구가 이현이 왜 이래 진짜. 어머나 입 모양 보면 다 나와요. 어이 씨발 이렇게 진짜 나와요. 근데 그 목소리는 아니죠 언니. 어 진짜인데. 죄송해요. 현이 운동선수 흉내내는 거 진짜 최고예요. 아자 어머 중국 애들 이러잖아요. 딱히 누구를 시켰나? 팍! 쏙! 이렇게 하잖아요. 짱게이 누구를 시켰나? 짱게이 누구를 시켰나? 이러면서 팍! 이러잖아요. 그 시발이 뭐라 하면서 팍 실수하는 거죠. 못 봤어요? 중국 애들 그 쇼트트랙 하는데 팔을 잡고 막 맞아. 어. 또 북한이 또 우리랑 한면적인 게 그 장애 넘어지려는데 한국이랑 중국이 1등까지 달리고 있었는데 중국을 물귀신 채로 안고 가더라고. 동물에 먼저 가라. 오, 세안이 왜 이렇게 이뻐요? 너 해봐봐. 뭐? 어, 예를 들어서 이 서브를 넣으면서 기합 한번 내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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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 왜? 여자예요. 어? 여자부, 여자부. 여자부. 너 같은 동물 여자야? 아우! 아! 때마다 아! 하면은 아마 대단될걸요? 왜? 서브 서비스 할 때 기선 잡혀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 할 때. 아! 남자 거도 한번 해줘봐. 남자 거. 어이! 어이! 여자의 삶보단 남자의 삶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테니스 보면 샤라포바 있잖아요. 야! 그런 애들이 상대편 또 그런 애들 만나잖아요. 세레나 윌리엄스 잠이 있어요. 흑인 분이신데 와우 이러니까 샤라포바도 놀라. 고라니도 그런 소리 낸대. 나 고라니 울음소리 못 들어봤어. 다시 그럼 테니스 시범 보이셔야. 테니스는 또 이기면 괴성을 지르지. 이기면 괴성을 지르지. 와우 죄송해요. 제 아들이 형이 언니가 제일 예쁘대요. 오우 예.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여자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네요. 내면을 봐야지 여자를. 응? 형이 언니 오늘 너무 분위기 있고 우아해요. 점점 이뻐지시네. 근데 오늘 머리가 이런 인물이 좋아. 쳐봐. 아!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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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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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애니에요.